내 고향 북한으로 갈까요에 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주도 정말 반갑고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복음 통일을 꿈꾸는 남한의 송다영 자매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보알 선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통일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통일 선교사입니다. 예수누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탈북청소년대안학교 한꿈학교에서 탈북한 청소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현진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01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지금은 탈북민 개척교회 기쁨 나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거룩한 구르토기 대표로 맡고 있는 이현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좀 한두 가지 이렇게 좀 궁금한 것들 여쭤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북한의 수도 평양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 평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이렇게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도시에서 또 평양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이제 평양의 어떤 특수성, 자유롭게 평양을 오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북한 평양은 수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양시는 다른 이제 지방 도시들보다 배급제도라든지 공급체계가 비교적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이제 그 주변에, 그러니까 평양시 주변에는 이렇게 통행증, 여행증을 떼가지고 이제 이렇게 왕래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 사람들은 평양에 한번 올라오려면 이제 숙인 번호제가 있어서 숙인 번호를 받아야만 올라가고 웬만하면 이제 직계 가족이 뭐 결혼이라든가 뭐 이렇게 대사가 있다 했을 때 이제 부모 형제들만 가는 거지 다 이렇게 평양에 올 수가 없어요. 뭐 여행의 자유도 없고 상하니까 안 돼 있고 또 다 저거 이곳에 지금 탈북민들이 이제 많이 많은데. 정말 평양의 그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평양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들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탈북에 와가지고 전국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가면은 다 평양처럼 생각을 하고 서울에 다 뭐 이제 몰리는 그런 이제 좀 해프닝도 있어요. 그런 또 평양이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군요. 제가 지금 나이도 먹고 뭐 좀 힘도 빠지고 이랬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 북한에 침투하는 그래서 이 북한 지역을 타격하는 그런 이제 침투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그게 원래 김일성 제2주석궁이라고 하는 집무실이었는데 저희 팀의 그 타격 목표가 그 김일성 제2주석궁과 능라도 정수장 이 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평양 거리나 이런 것들이 제가 그 훈련 받고 할 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고층 건물도 많다고 사진에 나오고 그래서 지금 평양의 건물들이나 도시의 모습이나 서울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양에는 김일성 이제 삼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널리 선전하는 그러한 이제 건물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용생탑, 주체사상탑, 뭐 백공업증 이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북한을 이제 알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삼부자들을 대외에 널리 선전하기 위한 건물들을 주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평양에서 하다 보니까 평양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수도로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중심이에요. 가장 북한 땅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지방하고 평양의 의식 수준과 모든 것이 천지 차이예요. 아까 우리 그 이통일 선생님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선 평양 사람들은 지방에 내려가는 게 좀 쉬워요. 근데 평양 사람, 지방 사람들 평양을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남한에서는
이제 서울이 수도고 또 원하면은 얼마든지 저희가 서울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물론 집값도 비싸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의 선택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렇게 까다로운 줄은 전 오늘 간증을 통해 처음 알았고요. 그렇다면 평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살게 되나요? 평양에는 우선 이제 이 북한 자체가 신분 제도다 보니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출신이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일단은 살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다 이제 터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살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이제 터벽이라도 거기에서 자녀들이나 또 이 가정에서 정부에 위배된 무슨 일을 해서 뭐 이제 같이 뭐 수용소 가든지 이런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을 이제 저질렀다 하면은 무자비하게 추방되는 거고요. 거주의 자유가 없고요. 그리고 평양 같은 경우는 매일 이렇게 호방문이 있어요. 숙박검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에 이제 남편 따라 내려왔다가 평양에 올라가면 그 분주소에 가서 숙박 등록을 해야 돼요. 어머니 집인데. 그래가지고 날짜를 어기면은 또 무조건 또 이제 지방으로 이제 와야 되고 참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통행증이 없이는 못 다니는 거예요. 여행을 못 해요. 절대적으로 못 하고 평양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원래 이렇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우리는 서울을 특별시 이렇게 붙여놨는데 진짜 특별한 도시는 평양인 것 같네요. 예. 그 특별한 그 평양에서 이현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언제부터 평양에 사셨고 부모님들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평양에서의 가정생활은 어떠셨는지. 저는 이제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날 당시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전문대학 이렇게 아버지가 교수였어요.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업관리소라는 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동주민들 이렇게 평양 그래요. 평양 시민을 공급하는 그 계획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공업품, 뭐 식료품 뭐 이런 거는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배정을 해주는데 공급을 해주는데 수산물 같은 거는 바다를 가서 그 상점 점원들이 인수해다가 주민 공급을 해야 돼요. 그것도 주민 공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뭐 김정은 생일이라든지 김일성 생일이라든지 국가적인 명절에는 무조건 공급을 해야 돼요. 주민 공급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피 터지게 우리가 이제 상점 점원들이 이제 지방에 나가가지고 바다에서 사는 거죠. 그냥 바닷가에서. 그래가지고 또 이제 부식물 같은 거는 이제 뭐 군인들이나 그리고 돌격대들이 있어요. 평양 건설 돌격대가 나오면 그들이 이제 우리 상점에서 그 수산물을 이제 자기네 부식물을 받아가는 거예요. 와서. 그래서 참 상점들에서는 이제 조문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닷가에 가서 뭐 황해도면 황해도 함남도면 함남도 이렇게 가서 백사장에다가 미역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그들과 같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급하고 주민 세대 공급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평양 사람들만의 어떤 특권의식이나 말로 갑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평양 사람들은 막 서로 이렇게 갑질하고 막 이런 게 있나요? 글쎄요. 갑질을 못 해봐서 모르겠고 제가 좀 답변을 할게요. 의식이 틀려요. 우리 이게 달로민들 속에서 평양들이 많지 않지만은 사고 방식과 이게 자기는 거기에서 혁명의 수도에서 소위 김일성 3부자를 모시고 뭐 긍자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수준이 좀 틀려요.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서울을 하면 나도 지방에 막 가보니까 막 욕질 하더만 서울 사람들 같은 줄 알았는데 평양도 똑같이 그런 의식이 많거든요. 특히 이게 이제
평양 사람들이 지방에 갔을 때 그 느껴져요. 어, 평양 우선 공급이 잘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저가 있을 때만 해도 지방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이 한 30%가 평양에 몽땅 무조건 공급해야 돼요. 평양은 예? 거기가 인구 한 200만 되니까 지방에서 생산하는 거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평양 공화국인 거예요. 그대 말하면.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양은 진짜 세계적인 도시예요. 계획 도시예요. 오죽하면 저 전라남도 광주에서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과서에다 뭐라 쓴 줄 알아요? 세계 1위 계획도시 평양. 예? 수학여행학의 1위.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 봐요. 예. 그만 건축 잘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보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나 우리 TV에서 보이는 게 평양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평양만 그렇게 부각시킨 거죠. 그 주변에 남포나 평성이나 그 주변 가보게 되면 참으로 눈도 못 봐요. 아파트가 창문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 비닐만 다 달아놓고 두 얼굴이 저 평양이라는 걸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파트에 창문이 아, 지방이 그렇지 평양이는 안 그런데 아니 평양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20층 30층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밤에 대변을 이렇게 이제 종이에다 봐가지고 버리지 못하니까 밤에 문 열고 창밖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도 그때 분한 전부장 아들이 평양에서 그 한 자리 하는데 손자가 와서 뭐라 그런가 할아버지 추워요 아파트가 다 얼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전기가 사정이 안 좋으니까 예, 우리는 자꾸 평양을 정화 보이지만은 평양 실제 그 삶 우리가 제대로 여기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남쪽분들 잘 아시죠? 맞아. 말씀하시길 잘한 것 같아요. 아니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지금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평양에 진짜 모든 이제 관심과 지원 나라에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지금 다른 지역 저도 얘기가 사실 궁금했어요. 북한에서 가장 약간 열악하고 외면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그런 분들은 어떤 대우나 취급을 받고 지내시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평양에가 장애인이 없어요. 장애인들을 양당도 이렇게 내가 다 그쪽으로 이제 몰아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애인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평양에 있어도 집에 이제 장애인이 한 명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지방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그러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이제 이자같이 이제 출생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참 이제 기간교수에서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뭐냐면 남조선에서 이렇게 우영군으로 온 거예요. 우영군이죠. 남조선에서 이렇게 후퇴 때 이제 왔잖아요. 군인으로. 그런 가족을 우영군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우영군을 북한에서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또 따로 모아서 한 그쪽으로 그러니까 평양이라도 주변 쪽으로 이렇게 그쪽에다가 이제 같이 이제 산 것을 제가 이제 그건 제가 어릴 때 그런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오래 하더라고. 그래도 북한을 해서 자기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총잡고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왜 우리를 의심하냐. 정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들었고요. 그렇게 이제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한일 빨치산 뭐 그런 터대 그리고 이제 출신 성분의 자녀들은 완전히 그냥 중앙당 뭐 그들은 그냥 대학도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말하면 서울대 같은 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데 그들이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하층 노동자라면 노동자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녀들까지 노동자 농민은 또 다 농민 탄광 강산에 들어가 있으면 다 그 부모들 따라서 그 자녀들이 가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거는 결혼을 했는데 이 종부에서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신분에서 조금 걸리는 그 여성하고 결혼하면 이 남자가 아무리 그 실력이 있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 여자 때문에 더 이상 출세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탄광 경으로 졸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예, 북한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북한에 대한 이제 보금통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최근에 보다 보니까 유튜브로 그 드라마까지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뭐 사랑의 불시착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거기 보면 소위 북한 부자 그리고 남한 재벌 뭐 이런 그게 나와요.
북한의 소위 고위층들, 부유층들이 있고 그들은 또 사는 게 뭐 남쪽의 부자들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부자들처럼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정보 중에 최근에 이제 평양 시내에는 소위 이제 남쪽에 유행하고 있는 어떤 원두 커피라든지 뭐 또 고급 외제품 이런 것들도 상류층에서는 유행을 한다 이런 얘기도 또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게 있는지 경험을 해보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아. 굽스 있는 그 2% 그분들은 해외 이제 뭐 해도 이제 파견 근무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예, 자기가 이제 들여다가 국가에다 얼마 바치고 그 소유를 할 수가 있고 특히는 이제 그들은 이제 아파트를 새 건물이 아파트를 이제 지어진다 보면 무조건 그쪽으로 또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절 때가 되거나 뭐 이럴 때는 그 굽수 있는 이자같이 뭐 2% 안에 들어가 있는 중앙당 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소몰이 들어가요. 가정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평민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그들은 막 넘쳐나서 버리는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예, 빈익빈 차이가 이제 엄청 심하고요. 이제 얼마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예, 가까운 지인분에서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평양에서도 집을 사고 팔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좀 흐름이 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그 기간 기업소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제 주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를 팔 수도 있고 이제 아파트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가고 이제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많이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특수한 지역이 평양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좀 영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면 또 북한에 또 새로운 흐름이 또 새로운 어떤 소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이 목사님이 남쪽에 와서 목사까지 되고 나니까 과연 그러면 저 평양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 평양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복음이 잘 전달될지 어떻게 하면 또 평양 사람들한테 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목사로서 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평양에 이제 그 살았었잖아요. 근데 정말 1907년 평양 대붕의 불길이 평양에서부터 이제 거세차게 이제 일어났잖아요. 그 뿌리들이 아직 있어요. 그 구리턱이 그 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밟을수록 정말 그 뿌리들은 견고하게 정말 완전히 하나님을 그냥 그리며 정말 그 쪽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진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태영호 공사님이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분이 자기의 그 등급에 있는 그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막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굽수 있는 분들은 본다는 거죠. 예. 우리 남한의 그 모든 흐름을 보고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숨어서 보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권한이 있어요. 왜 그런 한국 사회도 저들이 알아야 되니까. 그거 보면서 와 저렇게 여기서 정말 투사의 딸과 결혼해서 살던 사람인데도 남한에 가니까 저렇게 신분 상승을 하는구나. 저는 저분이 빨리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거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사람들이 정말 계속 와야 돼요. 예. 와서 정말 진짜 예수님으로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면 복음 통일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셨잖아요.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우리는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까 평양의 그런 진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정말 또 희망적이게도 복음 통일이 가능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반도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이 들어온 땅이 바로 평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 분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평양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서 그 복음 통일이 평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양은 1907년에 잘 알다시피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그 시발점이 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도시인데 이제 그곳에 교회들이 다 전멸돼버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분들은 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사실은 지금의 남쪽의 교회들의 어떤 부흥의 씨앗이 된 것은 다 북쪽의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그 북녘 땅에, 평양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시고 이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신 여러분들 함께 복음 통일의 소망을 품고 이 한반도 땅의 진정한 소망은 남과 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것뿐이라는, 그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평양의 이런 특권의식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다 서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정말 서로를 존중하는 이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토크쇼를 진행하면서 또 이번 평양 주제를 다루면서 느꼈던 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게 얼마나 그 거룩한 정말 이름이에요. 사탄이 그걸 알기에 그 주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땅을 지금 엄청나게 더럽히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줄을 저희가 간절히 믿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이 기도를 멈추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탈북민 토크쇼 복음통일 될 때까지 어쩌면 복음통일 돼서도 우리 서로 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동방의 예루살렘 회복될 때까지 우리 탈북민 토크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